안녕하십니까. 카스페스 하남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기 캐스퍼도 한 대 있고 안에도 썬팅도 하고 있고 저기 테슬라도 저렇게 내가 썬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요 소개드릴 차량은 요 아이오닉5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네, 무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검수를 진행을 했고요. 밖에서 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는 하부 검수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헤드라이트 스크래치인데 요거는 잘 보이진 않아요. 어두운 곳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약간 이렇게 눌린 자국, 이렇게 여기서 쭉 이렇게 눌린 자국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좀 어두운 곳이어서 스크래치 잘, 여기 스크래치 약간 보이고요. 잘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에 언더, 여기 리프트 있는 실에는 하부 검수를 하는 실인데, 네, 여기에 넣은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장재도 이렇게 보시면 약간 저 끝에 부분, 마무리 부분, 끝에 부분들이 약간씩 이렇게, 네,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거, 그런 거 제가 찾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큰 거는 없습니다. 실내는 매우 양호하고요. 여기도 약간 이렇게 도장 불량 같은 거 그런 거 찾아드렸고, 저희가 이런 걸로 뭐 이렇게 크게 화자를 잡고 고객님한테 이렇게 도장 불량은 없을 수는 없어요. 차에는 기계가 하는 것도 다 먼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서 다 있고요. 요거는 여기에 이제는 해드린 차는, 요즘에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이 이제 불이 나고 있어요. 불이 나고 있는 이유는 하부에 이제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리튬이라서 그 차량이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차량은 다 하부 검수를 하는데, 일단 전기차는 하부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하부 검수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하부에 어떤 화자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저희가 들어와 있고요. 리프트가 다 올라가게 되면 좀 시끄럽죠. 이렇게 리프트가 안전장치가 걸리기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까지가 다 이제는 차체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저희가 이제 자체 배터리 가장 중점으로 보는 거는 배터리 이제 이런 커버에 이상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저희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쪽에 여기가 이제 너덜너덜하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까졌습니다. 여기가 까졌고 한 요 정도 충격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꽤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여기도 이쪽에도 보시면 양쪽으로 뭔 큰 턱 같은데 여기서부터 한번 크게 친 것 같습니다. 크게 치어서 이렇게 저희 쪽에 입고가 됐고요. 요런 거 이제 미리 발견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 영업사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렇게 하부에 저 배터리가 저 정도면 충격이 어느 정도 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요즘에 이 화재건 이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받지를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리튬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처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는 이런 하부 검수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저희가 리포트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카스페이스 하남점에서 이렇게 하부 검수, 신차 검수가 유명한 거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런 하자들을 잡아내는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항상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